게임 분야, PC 그리고 모바일 게임 부문의 수상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상에는 한국 블록체인 학회의 윤석빈 사무국장님 수고해 주실 텐데요.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자는 디앱스워 루이 황 축하드립니다. 네, 루이 황은 VC 경력이 총 7년 이상이고 창조 경제 포함 약 200개 초기업체 투자를 진행해왔습니다. 현재는 갯캐피탈의 파운더이자 대표 파트너를 맡고 있는데요. 다양하고 성공적인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D앱스토어의 CEO로서 D앱 생태계 조성 및 블록체인 게임 산업이 활장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활동을 해주시고 또 힘써주고 계십니다. 축하드리면서 저희가 간단하게 소감을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뎁스토어 루이 황입니다. 저희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누구든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블록체인을 상용화를 시킬까, 대중에게 접근을 시킬 수 있을까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도 원래는 이제 VC 쪽에서 투자를 블록체인 쪽에 이제 하면서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여기서 상용화, 대중화에 집중을 하면서 디센터넷과 뎁스토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센터넷은 이제 웹 3.0 기반의 블록체인을 블록체인 전용으로 만들어지는 웹 브라우저이고요. 그리고 뎁스토어는 이를 활용해서 유저들이 블록체인을 몰라도 쉽게 덱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덱 토탈 마켓플레이스, 플레이스토어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이제 제품은 지금 베타 테스트를 진행 중이고 약 7만 명의 유저, 그리고 현재 한 3분의 2 정도가 해외 유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이제 해외 쪽으로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이룬 것보다 앞으로 이룰 것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랑 같이 하고 있는 공동 창립자인 션킴 대표가 여기 오지 못해서 아쉽지만 제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모든 조력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디센터넷의 오시리스 브라우저 뎁스토어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루이 황님 PC 그리고